여러분, 고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예? 네,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렇죠? 당뇨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예, 네,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왜 그래요? 아, 그렇죠. 약으로는 고혈압이 낫지 않습니다. 고혈압이 머는데도 낫지는 않아요. 조절이 돼도 혈압을 일시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혈압은 올라갑니다. 당뇨약 다 마찬가지. 관절염약 다 약효가 없어지면 약을 끊으면 어떻게 해요? 암도 어때요? 항암 치료하면 암세포가 죽고 암이 줄어들어요. 약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시 암세포는 새롭게 생기고 암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의학에는 치료라는 말이 있고 치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약으로 약을 환자에게 주는 것을 고혈압 치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불러요? 고혈압 치료라고 부릅니다. 당뇨병 약을 주는 것을 당뇨 치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뇨 치료라고 부릅니다. 암에도 약을 쓰고 항암 치료하고 하는데 그것도 항암 뭐라 그래요? 치료죠. 그게 항암 치유는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모든 것은 치료지 치유라는 것은 현대의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의사로서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야 치료해봐야 아무 보람이 뭐예요? 고혈압 환자 치유시켜야지. 그 계속 치료. 그게 싫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시킬 수 있는 의사가 될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환자들한테 참 미안해요. 그럼 환자들은 어떻게 하면 치유되냐고 물어요. 환자들은 정말 치유되고 싶은데 우리 의사들은 치유의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치유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치유가 돼요? 모든 질병에는 반드시 그 질병이 발생하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 네. 원인. 그 뿌리가 있어요. 요즘 우에만 자꾸 잘라주면 뿌리는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고혈압의 원인을 고혈압 환자들이 알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약 먹으면 되냐고 그래요. 내가 왜 고혈압에 걸렸냐? 내가 왜 당뇨에 걸렸냐?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렸냐?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냐? 내가 왜 암에 걸렸냐? 암세포란 건 뭐냐? 내 몸에 없던 암 덩어리가 왜 생겼냐? 이런 원인에 대하여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원인을,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원인을 알겠구나. 그러면 이 원인을 제거하자. 그러면은 재발 안 하죠. 그러면은 원인을 제거하면은 진짜 뭐가 돼요? 치유가 되죠.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원인을 제거하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병이다. 여러분이 각종 질병으로 여기 오셨는데 질병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원인들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원인이 꼭 같다고요? 암의 원인이나 당뇨의 원인이나 이렇게 다 똑같다고? 네, 꼭 같습니다, 여러분. 자,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겁니다. 그렇죠? 네.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하면 이 병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비정상적 변화입니다. 막 변질 그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이 변했어요. 그럼 우리 몸이 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로 구성이 됐습니다. 예. 우리 몸은 잘 우리 의사들이 살펴보니까 274가지의 각종 다른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세포, 뼈세포, 뇌세포, 폐세포, 공파세포 다 세포예요. 모든 것이 세포 없으면 우리 인간은 없어. 그러면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변질이 일어난 것이 병이다. 마음의 변화가 또 올 수 있습니다. 막 그런 걸 우리가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식으로 불면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음에 일어난 병이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병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우울증도 그런 마음에 일어난 병도 잘 보면 결국 몸에 일어난 병입니다. 세포들 중에 어느 세포의 변화가 일어났냐에 따라서 내 몸의 병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이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마음의 병은 어느 세포의 변질일까요? 뇌세포죠. 네, 뇌세포. 뇌세포가 변질되면 내 마음이 변해요. 자, 그러면 모든 질병은 무엇의 변질이다? 세포의 변질이다. 세포의 변질. 그러면 세포가 변질된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옛날부터 우리 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은 세포의 변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몰랐어요. 뭐 세포의 변질인 것 같은데 아무리 현미경으로 세포를 봐도 모르겠어. 뭐가 변했는지. 자, 우선 세포를 한번 봅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자, 세포 대표적으로 샘플을 하나 보겠습니다. 세포, 세포예요. 여기 이제 세포막, 예. 그다음에 세포핵. 요거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들입니다. 빨간 것들. 자, 그리고 뭐 이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병든 세포하고 또 정상 세포를 꺼내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모르겠어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네. 자, 이거 보라색 이건 뭐라고요?
세포 핵입니다. 사실은 변화가 어디에 왔느냐 하면 저 세포 핵 안에 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세포 핵 안에 있는 뭐가 변했어요. 저게 안 보이니까 변화는 이 세포 핵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변했는데 저거를 겉으로만 보니까 다 정상이야. 그래서 몰랐어요.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근데 이 세포 핵 안에는 뭐가 있게? 자, 세포 핵 안에를 봅시다. 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이 염색체는, 나 깜빡했네. 우리 방에요. 그 가방 안에 호주에서 유전자를 가방 안에 넣어놓고 그대로. 자, 어제 밤늦게 와가지고. 자, 이게 뭐같이 보여요? 이게 실이거든요. 이게 실. 이건 뭐예요? 실타래, 실뭉치. 실뭉치가 있어. 자, 근데 이 실이 뭐냐? 이 실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생겨. 줄이 두 줄로 되어 있고, 이 두 줄 사이에 이렇게 네 종류의 색깔을 가진 물질들로 딱딱 뭐가 되어 있어요? 조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립이. 예. 네. 자, 이렇게 돼요.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이 줄을, 이 실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 보세요. 굉장히 길죠, 이 실이? 쫙,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유전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다음, 이까지는 또 다른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 수가 2만여 가지가 돼요. 그런 수죠. 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유전자가 변해 있습니다. 유전자가 변해.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가 변한 것이 질병인데, 세포의 변질이고, 그게 몸의 변질이고, 결국 그게 변질인데, 우리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세포 핵을 열어봐야, 그 안에 유전자만 있는데, 그거야 본래부터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보지도 않았어요.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 사실 변한 거는 유전자인데, 유전자를 우리 의사들이 절대로 그거는 변하지 뭐예요? 않는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유전자야 조사해 볼 필요도 없었어요. 유전자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이 자, 그래서 이런 엉뚱한 데만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거는 다 예. 네, 다 정상이에요, 이런 거.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네, 이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으니 앞만 봐도 뭐예요? 병의 원인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가 변한 게 병이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원인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변하게 된 유전자는 왜 변했는가? 를 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유전자가 왜 변했는가? 그거를
알아보면 돼요. 그래서, 어이구, 가방째로. 자, 그래서 유전자의 모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더 자세한 모형은 이렇게. 자, 유전자 줄이 몇 개입니까? 두 개요. 그렇죠? 여기 이제 초록색 줄하고 보라색 줄하고 줄과 두 줄 사이에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딱딱딱. 유전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그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네. 아하, 모든 질병에, 그게 당뇨병이든, 그게 고혈압이든, 그게 비만이든, 그게 치매증이든, 무슨 병이라도 결국은 그 질병의 근본적 원인은 유전자가 변질된 거야. 유전자가 변하면 세포가 변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라는 것은 변질된 세포인데 왜 변질될까요?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유전자가 정상, 자, 유전자가 정상이면 이것은 세포가 정상세포입니다. 근데 이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비정상세포가 돼요. 근데 여기는 유전자가 정상이면 정상세포지만 비정상세포가 되면 무슨 세포가 돼요? 암세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변질이 돼서. 그러니까 모든 암세포는 정상적이든 건강한 세포가 그 세포 속에 유전자의 변질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게 비정상 유전자로 변질되면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린, 여러분이 이제 뭘 알았습니까? 유전자는 정상에서 어디로? 비정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딱 하시면, 좀 눈치 빠르신 분은, 이렇게 됩니다. 혹시 눈치 빠르신 분 안 계세요? 자, 유전자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전자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왜? 유전자가 변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유전자가 변한다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수 있다면 여기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원인만 제거해주면, 이 원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든 거야. 그러면 이 원인을 제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이 비정상이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가서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다시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오신 병원 치료는 첫째,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린 게 뭐예요?
이 원인을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정상세포가 변질이 된 것이 암이라든가 이 변질에는 변질은 결국 유전자의 변질이라든가 그래서 유전자는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정상세포들의 성질은 참 신사적이에요. 정상세포들은 참 신사적이에요. 정상세포들은 이렇게 실험실에서도 세포를 배양, 키워봅니다. 키워보면, 여기 세포 한 개, 여기 한 개 하면, 점점 세포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세포 분열해서 점점 자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점점 세포 수가 많아져서, 점점 이렇게 와서 접촉을 하게 돼요. 이쪽 세포하고 이쪽 세포. 접촉을 딱 하면, 정상세포들은요, 양보합니다. 상대방에게, 당신네들이 우리 위로 가십시오. 우리는 아래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정상세포들은 안 싸워요. 그러면 암 걸리는 사람들은 많이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게? 속에서 많이 싸워요. 자, 그래서 정상세포들은 자, 가다가, 자, 또 자, 자, 해서 정상 건강한 조직은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들이 뭐를 이루고 있어요?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1층, 2층, 아주 질서 있게 층을 이루고 있어요. 자, 암세포들끼리, 즉,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뭐가 바뀌냐면, 성질이 바뀝니다. 성질이. 예. 그래서, 양보하는 성질, 정상적 성질. 그러니까 양보한다는 말은 서로 욕심을 내지 않고 양보한다는 말은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죠? 서로 뭐 한다는 얘기요? 서로를 존중한다는 말은 서로를 귀하게 여겨.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게 뭐요? 그 사랑이에요. 이 정상세포들은 그 성질 자체가 사랑의 성질로 움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암세포들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이게 성질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세포가 이렇게 만나면 양보할까요, 안 할까요? 암세포들은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절대 양보 안 하고, 우리가 위로 갈래? 그러면 또 얘들은 뭐예요? 우리가 위로 갈래? 우리가 간다니까 하니까 어떻게 돼?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이며 유전자 변질로 말미암아 성질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싸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층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덩어리가 된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투병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손자 병법에도 무슨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그리고 뭐예요? 나를 알아야 돼요. 왜?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이때까지 뭐, 적이 뭔 줄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작정 치료야. 뭐, 원인이 뭐냐? 내가 뭘 잘못했냐? 암이란 건 어떤 놈들이냐? 성질이 어떤 놈들? 이거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질이 무슨 성질이야?
싸우는 성질입니다. 이 부정적이고 싸우는 성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암으로 오신 분들은 암세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여러분 웃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 웃는 거, 마음이 밝아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여러분 시키고 박수도 치게 하고, 예. 무용도 시키고, 이게 어른들 불러놓고 뭐 하는 짓이야 그러지 마세요. 속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암세포는 안에서 뭐라 그럴까? 아, 우리는 살았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걸 봅시다. 자, 치료와 치유. 미국 의사신문에 난 이런 말합니다. 자, 원인은 이 수도꼭지의 고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이 계속 나오니까 싱크대를 넘쳐서 방바닥에 물이 고입니다. 자, 어디를 고쳐야 됩니까? 네, 수도꼭지를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이 수도꼭지가 유전자라고 우리가 보고 여기에 원인이 있죠. 수도꼭지의 원인, 유전자의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 때문에 생긴 뭐예요? 방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된 것을 증세라고 그럽니다. 증세.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증세만 치료하기 때문에 수도꼭지는 안 고쳐지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치료해야 되는 거죠. 네. 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도 의사하면서 제가 이 의사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만화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맞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 의사하고 간호사는 서로 협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걸레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잘 빨아먹는 걸레를 찾아서, 그래서 미제 걸레가 안 들으면 독일제 걸레를 사서 쓰고, 독일제 걸레가 안 들으면 스위스제를 또 바꾸고, 또 스위스제가 안 들으면 영국제로 바꾸고 이러면서 걸레만 바꾸다가 볼일 다 보는 게 우리 의사가 하는 일이구나. 예. 죽을 때까지. 참. 그래서 참 재미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의학계는, 현대의학계는 이 유전자의 변질, 유전자가 변질함으로 세포는 비정상 세포가 돼서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알아내야 돼요. 이것을 알아내야 돼. 자,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원인. 자, 그래서 이 우리 최첨단 21세기 의학계가 유전자가 변한다라는 이게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그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야,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이제 유전자가 변한다는 그러한 증거들이 자연계에서 요것저것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발간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언스 뉴스입니다. 여기 보면 1995년 10월 21일. 그 표지에, 아, 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 발표했습니다. 이게 열대어입니다. 열대 수컷이 얘들은 이 열대어들은 수컷이 암컷을 약 12마리에서 20마리 정도를 데리고 댕겨요.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 한 마리만 해도 힘든데 12마리 20마리를 자,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 수컷을 싹 이 그물로 딱 떠서 없애버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Changing, 예? Change. 자, changing은 변한다. 뭐가? 성이 변한다. 이게 성이, 예? 이제 수컷을 제거해버렸으니까 남은 것들은 다 20마리가 전부 다 뭐예요? 암컷이에요. 근데 그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합니다. 참 귀신 고칼로리시죠. 예. 예. 자, 우리 사람의 몸 안에도 성결정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물고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물고기의 그 암컷이 수컷으로 변했다는 말은 물고기 속에 있는 뭐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결정 유전자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은 우리 사람보다 더 기술이 좋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좀 물고기를 배우셔야 되겠어. 그 물고기 기술을 여러분이 배우면 여러분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물고기 데리고 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좋겠네. 그 물고기는 가르쳐 줄 수도 없죠.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거야. 어떻게. 그런데 이 자연계, 이게 분명히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또는 이거를 현대 의학에서는 유전자 조작술이라고 그러죠. 아주 힘든 기술이죠. 어려운 기술이죠. 요즘 유전자 조작을 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할 줄 모르는 유전자 조작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암은 걸려놓고 되돌리는 기술은 없으신 모양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유전자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라도 아주 특별한 첨단 유전자 의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만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우린 저도 못해요. 자,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변해? 이 물고기의 유전자가 어떻게 변해?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내 유전자가 변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자. 자, 유전자는 어떻게 변한다고 여러분이
막 기술적인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묻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저도 모르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변하구나라고 한번 말은 해볼 수 있어요. 필요 때문에 변하는구나. 그렇죠. 환경에 변한 거, 환경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강의 좀 듣고 오셨구나.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변한 거 없어요. 환경은 꼭 같은 환경이야. 환경이야. 그런데도 유전자가 변했어요. 물고기 자기들은 자기들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기술이 없어요. 물고기들은 실제로 자기 몸속에 유전자라는 것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이게 물고기 자신이 유전자를 변화시켰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면 무엇이?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걸린 질병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걸렸다는 거 몰랐잖아요. 그런데 유전자가 변질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이 생겼거든요. 그럼 그것은 여러분이 한 거 아니잖아. 무엇이? 참 재밌는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내 유전자를 변질시켰냐를 알아야면 내 유전자를 그 무엇이를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무엇이를 바꾸면 내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 그 무엇을 밀어내고 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 오면 유전자는 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뉴 스타트라는 것은 어떻게 유전자를 회복시키냐를 공부하는 겁니다. 유전자가 변질된 이유가 뭐냐? 왜 변질됐냐? 무엇이 내 유전자를 변질시켰냐?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무엇, 그렇죠. 그 무엇이 무언가를 알게 되면 그 무엇을 취소하고 그 무엇에 뭐요? 반대되는 그 새로운 그 무엇을 받아들이면 내 유전자는 어떻게? 유전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정상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 회복을 우리가 치유라고 부른다. 이 치유를 우리가 힐링이라고 부른다. 자, 힐링. 요즘 뭐 힐링이란 말 유행입니다. 그렇죠? 뭐 힐링 센터를 해보겠다. 또는 뭐 힐링 여행을 간다. 그렇죠? 힐링 여행은 어디로 가는 게 힐링 여행입니까? 설악산으로. 맞아요. 맞아. 자, 되게 관광하고 이 힐링하고 이제 사실은 이게 같은 뜻인데 왜 관광이 힐링이냐? 이제 관광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어. 그렇죠? 관광은 막 구경, 파리가 어떻게 생겼고 로마가 어떻게 생겼고 이제 뭐 이제 이런 건데 힐링 여행은 그런데 복잡한 데 안 갑니다. 어딜 가요? 아름다운 자연. 그러면
힐링을 시키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힐링 여행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설악산에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서울 시내에서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이제 설악산에 오셨으니까 마음껏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껏 둘러봐야 돼요. 와, 설악산도, 야, 설악산이 저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때까지 설악산, 설악산 말만 들었지, 뭐요? 산 모양이 저렇게 생긴 줄은 몰랐다. 아,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산책을 하면서 야, 설악산이 정말 멋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느낌과 동시에 유전자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네. 자,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유전자의 변질은 어떤 경우에 일어날까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변질된 것이 뭐예요? 회복된다. 그러면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이 됐다 할 때는 뭐를 많이 봐서 그럴까? 더럽고 안 입고 온 꼴을 많이 봐서 그래요. 짜증 나요, 안 나요? 열 받아, 안 받아요? 미워요, 안 미워요? 화 나요, 안 나요? 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 원인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여러분도 오늘 여기에 도착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단 여러분의 힐링은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힐링 요소들입니다. 아시겠죠? 이 힐링 요소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가능하면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 상구 박사 센터에 가면 뭐 특별히 뭐 좋은 음식을 주냐? 오늘 뭐 특별히 좋은 음식이 있습니까? 예? 네? 맛은 있었죠. 그렇죠. 그 두부 요리가 아주 끝내줬습니다. 두부 버거라 그래요. 자, 여기서는 뭐 비싼 거, 뭐 좋은 거, 이걸 먹으면 이런 식이요법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 하는데요? 건강한 식생활을 배우는 데요. 아, 이렇게 먹는 것이 건강한 거구나. 예. 그지? 야, 뭐, 음식을 약으로. 왜? 식이요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 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이제, 지금 조금씩 제가 맛보기만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유전자가 변한다. 변하는 요소.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온 세상에 보도된 것은 2010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뉴스는 타임지가 돼서 특별합니다. 이 보면 2010년 1월 18일입니다. 타임지. 타임지 표지에 야, 특집 기사로 이게 났습니다. 유전자를 일명 미국말로 DNA라고도 부릅니다. DNA. 자, why your DNA? Your는 당신입니다. 왜, why는 왜 당신의 유전자가 isn't, 이 말은 무엇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뭐가 아닌가, 뭐가 아닌가? 당신의 your는 당신이고, 당신의 뭐예요? destiny. destiny는 운명입니다. 옛날에는 유전자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유전자는 안 바뀌니까. 그래서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으면 나는 나쁜 병에 걸릴 운명이야. 운명은 누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전병이니까 운명적이야. 그런데 더 이상 그 생각은 틀렸다 이랬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유전자는 변한다 하는 말입니다. 유전자가 안 변한다면 유전자는 우리 모두의 뭐예요?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안 변하니까. 그런데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전자는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박수 한번 쳐줘. 네. 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박수 치라 그래서 쳤기 때문에 제가 강의가 잘 안 되네. 그렇죠. 이제 치지 말라 그래도 한번 쳐보세요. 그럼 제가 좋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 epigenetics라는 새로운 과학이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reveals. epigenetics라는 학문은, 이게 유전자 의학 중에, 우리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유전자 의학은 다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습니다. 왜?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돼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거는 변할 수 없다. 모든 게 선천적이다. 끝. 이게 선천성 유전자 의학입니다. 근데 여기, 에피제네틱스라는 이 새로운 학문입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없었습니다. 에피제네틱. 이것은 후천적 유전자.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받은 것도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치라 그러지 않았는데 쳤어요. 왜 쳤어요? 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좋아서 친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안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분이 좋아졌다는 건 뭐예요?
뭐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생산됐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아시겠죠? 자, 엔도르핀. 엔도르핀이란 물질이 생산돼. 어디 있어? 내 세포에서. 내 세포 안에 뭐가 생산했어요? 유전자가 생산했어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엔돌핀 유전자라고 그러죠. 유전자가. 그러면 박수치기 직전까지는 엔돌핀이 그렇게 갑자기 생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딱 제가 그러므로 여러분의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박수를 쳐줘요. 또 치네요. 그렇죠. 이 말만 들으면 엔돌핀이 나와. 왜?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내 세포 속에 있거든. 요게, 자, 지금 이 노란색 유전자를 엔돌핀 생산 유전자로 합시다. 제 말만, 자,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는 가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게 이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짠 하고 켜져요. 그러면서 엔돌핀을 생산을 쫙 하니까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져서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희한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엔돌핀 유전자가 짠 하고 켜지면서 이 엔돌핀이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여러분 몸 속에 암 세포가 생길 때마다 이 암 세포를 죽이는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암세포예요. 이게 암세포. 그 요게 면역세포 중에 이 암세포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면역세포인데 이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접근해 가서 자, 엔돌핀 유전자가 탁 켜지는 순간에 요 T세포 표면에 뇌세포에서 생산된 엔돌핀이 피 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T세포들은 피 속에 있거든. 그래서 피 속에 흘러들어간 엔돌핀이 T세포 표면에 그 엔돌핀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엔돌핀을 받아들이는 안테나 같은 게. 그래서 엔돌핀이 거기에 가서 탁 붙으면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또 쫙 켜져요. 켜지면서 무슨 유전자가 켜지냐? 이 빨간색 유전자가 쫙 켜져요. 그럼 이게 무슨 뭐 하는 유전자냐면 여러분 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착 켜져요. 그래서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동글동글한 T세포가 이렇게 길쭉넓적해지면 해지죠. 왜? 여기 유전자가 착 켜졌으니까. 그러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이쪽으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암세포는 폭삭 깔아앉아서 죽어버립니다. 예. 요것이 다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산됩니다.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죽여요. 여러분이 모르는 동안에. 그러면 이것을 죽일 수 있는 경우는 이 빨간색 유전자, 즉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켜져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유전자가 다 켜지려면, 꺼진 게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꺼진 전등이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해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도 그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순수한 한국말로 뭐라 불러요? 힘이라고 부릅니다. 힘. 네, 힘. 야, 오늘 뉴스타트에 와서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힘난다. 힘나요, 안 나요? 힘나요. 그 힘이 필요해요. 뭐 이런 무거운 거 드는 힘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있는 힘이야? 어디에서 솟아나는 힘? 마음에서 솟아나. 이런 힘을 정신력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아시죠? 정신력. 또는 무슨 또 힘을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힘력자. 그 다음에 또 힘, 한자로 하면 또 뭐가 있어요? 기란 게 있어요. 그래서, 꺼진 유전자를 확 켜주는 힘을 우리가 생기라고도 불러.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뭐가 넘치는 사람이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기가 넘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안 낫는 거야. 왜? 지금 여러분의 T세포 속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 유전자가 지금 꺼져 있다고요.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니까 지금 자꾸 병원에 가서 죽여달라고 하는 게 암세포를. 내 꺼진 유전자 때문에 암 환자가 된 거를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이것만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유전자가 켜지도록 내가 생활을 하면. 그래서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 유전자 켜진다면, 여러분, 병원에서 암세포 죽이려고 여러분 혈관이나 몸속에 넣어주는 항암 물질은요, 아주 고약한 물질이에요. 왜 고약하냐면, 이 T세포, 암세포도 죽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 때문에 암 덩어리는 좀 줄었을지라도 나중에 보면 뭐가 다 죽어 있어? T세포가 죽어 있기 때문에 몸의 저항력, 면역력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발하는 거예요. 왜? 암세포란 것은 오늘도 생기고 또 뭐예요? 내일도 생겨. 모든 사람의 몸에서 유전자 변질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고. 그 이것만 여러분이 딱 이해하면 돼요.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여기 오긴 왔는데 지금 매달 며칠 날 또 예약이 돼 있는데 뭐 이런 분 있잖아요. 그거 받아봐야. 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6개월? 1년 지난 뭐예요? 무슨 이유인지 알겠죠,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좋아졌습니다. 됐습니다. 또 치료해야 되겠군요. 또 치료. 좋아졌습니다. 또 뭐예요? 근데 이제 좋아졌습니다 하고
하는 기간이 자꾸 짧아져요. 처음에는 한 1년 혹은 2년 가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1년 이내, 세 번째는 뭐예요? 6개월. 이렇게 짧아져. 그럼 나중에는 어를 안 합니다. 좋아졌습니다. 안 그래요. 이제는 도와드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때쯤 되면 여러분의 모든 면역력은 뭐예요?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면역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여기 오시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큰 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암 환자가 어디서 이런 박수를 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암 환자가 안 웃고 박수 안 치면 안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박수를 적극적으로 치는 암 환자가 제일 빨리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박수 잘 안 치는 성격이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박수를 잘 안 치는 성격이라도 그렇다면 나도 뭐예요? 지금부터 한번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암부터 낫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에 뭐를 하셔야 돼요? 작정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는 돼지는 돼지입니다. 산돼지 유전자하고 집돼지 유전자하고 다 꺼내서 봐도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전자의 상태가 변질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어느 돼지가 자연적 돼지예요? 정상 돼지예요? 산돼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돼지를 집에 갖다가 가축화하면 유전자 변화합니다. 제일 두드러진 변화가 뭐예요? 산돼지 뭐가 나 있어요? 송곳니가 나 있어요. 이 송곳니가 차차 없어집니다, 집돼지. 그거는 송곳니를 만들어내는 송곳니 유전자가 켜졌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꺼져버립니다. 자, 왜? 아까 우리 했잖아요. 암컷 물고기가 수컷이 되는 것은 그 성결정 유전자가 변한 건데, 무엇에 따라서 변한 것 같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 누구 필요인가? 자, 필요에 따라서. 자, 산돼지 송곳니 유전자가 점점 꺼져서 송곳니가 없었다는 것은 송곳니가 필요하지 않았어. 그래서 가만 보면 유전자라는 것은 필요에 반응한다. 그렇죠? 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필요에 반응한다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적극적으로 박수를 치고 기뻐할 거야. 그리고 나는 웃을 거야. 지금부터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뭐요?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오래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맨날 화만 내고 사람들하고 다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래, 이래 쌓고, 뭐, 길거리에 나가면 저 자식이 왜 저렇게 천천히 가냐, 막아서냐, 이런, 그, 일일이 자기 인생, 그 주어진 귀한 시간을, 이런 다툼, 이런 부정적인데 시간을 많이 보내면, 여러분, 유전자가 괴롭까요? 안 괴롭까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짜증나고 맨날 다투어도 그러면 살고 싶습니까? 아마 고만 살고 싶습니까? 예, 자연이 그렇게 돼. 그러면 고만 살 필요가 있는 사람은 암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런데 야, 이 사람이 뉴스타트에 오더니 어떻게 됐어요? 와, 옛날에 안 하던 짓을 해. 저 박수를 안 치나 웃지를 않나 노래를 안 부르나 율동을 안 하. 이거는 암 세포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야, 이 사람이 갑자기 뭐요? 산락하네. 자, 그렇게 기쁘게 살면, 기쁘게 행동하고, 웃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 오래 살아야 될, 뭐예요? 필요가 있는 사람이 돼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필요에 반응한다. 필요에. 그래서 그 유전자를 향해, 결국 모든 질병이라는 것은, 유전자의 변질이기 때문에, 그 필요에 반응하는 유전자의 변질이기 때문에, 예. 그 필요성을 제공. 그래서, 집돼지, 산돼지를 집에 가지고 오면, 송곳니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짜잔, 송곳니 달신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암에 걸린 이유가 이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꺼져버려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정말 여러분이 강의 들은 대로 나는 지금부터 이 암세포가 빨리 뭐예요? 없어져야 될 필요가 생기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유전자 켜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쪽에서는 쪽에서 볼 때요. 아, 또 암세포 쪽에서 볼 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막 야, 그렇구나. 유전자가 변해서 이게 내 세포가 암세포가 되는데 이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도 뭐요? 있구나. 무엇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나는 암세포. 그러면 암세포가 암세포로서 더 이상 존재해야 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나는 적극적으로 작정하고 뭐요? 내가 기뻐하면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뉴 스타트 생활을 해봐야지. 그런데 네. 여러분이 이런 얘기에 반응을 안 하고 빨리 뭘 먹으면 낫는지 얘기를 빨리 해라. 그리고 왜 이렇게 노래만 불러서 안 노?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 뭐예요? 긍정적이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유전자가 회복돼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산에 가면 송곳니 필요해야 하네요. 예, 필요해. 돼지는 유전자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필요. 예. 자, 그러면, 산에 사는 거하고, 집에 와서 사는 거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필요가 달라져.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이 산돼지 집돼지의 유전자가 송곳 유전자가 변하는 그 경우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송곳니 유전자가 그 필요에 따라서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은 꼭 같아요. 꼭 같은데 지금 최근에 와서 이 최근에 와서 아프리카에서 아주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끼리. 여기는, 요거는 산돼지 쪽으로 저기 송곳니 쫙 올라가죠. 그 다음에, 집돼지. 자, 보세요. 요즘 코끼리에 뭐가 없다? 없어진다? 상아가 없어져. 세상에 상아 없는 코끼리는 좀 병신 같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 네. 뭐죠? 상아 없잖아. 이런 코끼리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바로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왜 유전자가 변하냐? 1980년대 100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 현재 40만 마리도 남지 않다. 왜? 뭐 때문에? 상아 때문에. 코끼리들은요 굉장히 감성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 우리도 이모가 좋잖아요. 코끼리도 이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모가 조카를 그 동물 사회에서는 뭐 조카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는데 코끼리들은 조카를 아주 사랑해. 그리고 정을 아주 많이 주고 그 코끼리 코가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근데 이 코끼리 총소리가 빵 나서 코끼리 막 무서워서 도망갔어. 근데 나중에 다시 그 자리에 가보니까 뭐예요? 한 친구가 죽었어. 뭐가 없어졌어요? 상아가 없어졌어. 이 코끼리들이 야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뭐가 있으면 상아가 없어야 되겠다. 라는 상아가 없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놀라운 비정상적인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라고 속으로. 그래서 그런 산돼지, 집돼지의 경우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필요의 변화가 생겨요. 근데 지금 이 코끼리의 경우는 외부적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디에 변화가 온 거예요? 마음의 생각의 변화. 그래서 이 코끼리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그러니까 이 내면적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벌써 박수 잘 안 쳐지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거를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 하면, 연습하시는 분들은 박수를 본래 잘 치는 사람보다 더 안 쳐지는 사람이 연습해서 칠 때는 더 강력한 힘이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를 더 팍 켜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우리 사람에서 유전자가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뭐라 불러요? 쌍둥이라고 불러요. 특히 무슨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자,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다 똑같아요. 같은데, 이 내면의 환경, 생각의 변화로 말미암아 아주 확 달라집니다. 이 쌍둥이들은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엄마가 해주는 똑같은 밥 먹고 외부적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생각이 달라요. 1년 전에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한 열흘 동안 밥을 못 해줬어. 근데 그동안에 얘는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파서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 아, 우리 엄마는 보니까 별로 아픈 것 같지도 않는데, 꾀병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그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의 다름. 그래서 얘는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변화, 이 뉴 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오셔서, 뭐, 우리 센터가 뭐, 최고 5성급 호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한 3성급, 이나 될까요? 근데 부족한 게 많이 눈에 띌 거예요. 그래서 뛰어도 절대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브라이스타! 그래서 사무실에 찾아가서 또는 봉사자는 이러지 마세요. 그럼 유자 다 꺼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방 수도에 물이 나올랑 말랑 하네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돌리는 아주 작정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 유전자가 빨리 켜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유전자를 가능한 한 빨리 확실하게 켜지기 위하여 여기에서 온갖 쇼를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로 안 우습더라도, 가능하면 웃어주시고, 그러면 암세포들이 속에서 뭐라 그럴까? 야, 이 사람 몸에서 난 별로 가망이 없어 보인다. 가망이 없어 보인다. 아무리 봐도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뭐가 온 거요? IMF가 온 거야. 그래서, 가게 문 닫자, 포기하자. 그래서 암세포가 물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암세포들은 정상세포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뉴 스타트만으로는, 여러분의 수도꼭지를 확실하게 고쳐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박수만 치셨는데 함성을 지르신 분도 개중에 계세요. 그런데 누가 유전자 더 많이 켜질까?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가 켜지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뭐야? 힘이다 그래요. 몰랐을 때는 안 켜져요. 딱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 보니 야, 힘난다. 역시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구나. 자, 그래서 알았다.
알았다만 해도요, 여러분, 유전자가 25% 켜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믿었다. 야, 나는 저 강의 말씀을 나는 믿어. 그러면 뭐예요? 50%. 자, 25% 때는 박수는 안 나와요. 믿었다 할 때부터 뭐예요? 박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전자가 50% 켜지고, 그 다음에 믿었다 하면 이제 무슨 마음이 생겨요?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다. 그러면 75%가 켜진, 희망이 있다 하면 이제 박수가 이제 커집니다. 와, 희망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00%가, 유전자가 100%가 켜지는 때는 어떤 때냐? 그러므로 뭐요? 기쁘다! 기쁘다. 기뻐하자. 이게 기뻐할 때는 뭐가 같이 터져나와, 박수와 함께. 함성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아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믿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희망이 있다 해서 끝나지 말고, 기뻐하자까지 가서 100%가 켜서 빨리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와!